한 멍청한 운전자가 사거리에서 어이없게 후진하며 도로를 활보하는 바람에 녹색 신호등만 믿고 열심히 달려오던 애꿎은 차가 공사 현장의 구멍 속으로 쑥 빠져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. 라이브릭에 포스팅된 이 영상에는 한 띨띨한 운전자가 대만의 한 사거리에서 사고를 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오른쪽에 보이는 꾸질꾸질한 회색 차량의 운전자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는지 사거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역주행하기 시작하는데요. 거기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.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한 차량이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습니다. 이 죄 없는 차량은 놀라서 방향을 들고 공사 현장 쪽으로 돌진하더니 결국 뚫려있던 도로 아래로 쑥 떨어져 순식간에 사라집니다.